네, 이런 콜센터 사례를 보면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망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네, 콜센터 첫 환자는 이미 지난달 24일에 나왔고, 또 확진 환자들 중에서 신천지 교인도 10명이나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콜센터를 감염 고위험군으로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을 확인한 뒤에야 대구시는 뒤늦게 지역 콜센터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로에서 콜센터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콜센터가 고위험 그러한 시설로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대구 콜센터의 확진 환자는 삼성전자 서비스를 비롯한 13개 콜센터에 57명. 신천지 교인이 10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확진 환자가 심지어 신천지 교인까지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은 환자의 직업군을 재빠르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콜센터가 감염의 매개였음을 좀더 일찍 파악했더라면,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날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보건소나 대구시가 고위험 직업군으로 빨리 파악했더라면 좀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모른다고만 하니. 실제로 경북 구미에서 처음 나온 확진 환자는 대구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 콜센터들 대부분이 대구 도심에 집중돼 있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많이 퍼져나갔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